가상현실 VR은 5세대 통신 시대의 주도적 콘텐츠로 꼽히고 있죠. 내년 5G 통신망의 상용화를 앞두고 게임 업체들이 VR 게임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해외 게임 업체들이 벌써 여러 VR 게임을 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양한 게임들이 VR 시장에 소개가 됐는데요. 이선미 아나운서, 혹시 영화 스타워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제다이라는 주인공들이 광선검을 이용해서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데요. 체코의 한 게임 업체가 이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VR 기기를 활용해 리듬 게임을 선보여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양손에 든 컨트롤러는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광선검이 되는데요. 빨간색 큐브는 빨간색 광선검으로만 뵐 수 있고 파란색 큐브는 파란색 광선검으로만 뵐 수 있습니다. 큐브에는 저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정확한 방향으로 뵐 경우 추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 정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네요. 저도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이 VR 게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페셜 포스로 유명한 드래곤플라이는 상암 DMC 타워 사업을 이달 초에 매각했는데요. 드래곤플라이는 곧이어 매각 대금 435억 원을 VR과 AR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PC 온라인 게임에서 성공한 이후 모바일 게임에선 흥행에 실패했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업인 VR과 AR 게임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 넷마블의 VR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잖아요. 네. 이 앞서 소개됐던 체코의 게임은 리듬 게임이었는데 이 넷마블이 선보인 VR 게임은 어떤 종류인가요? 네, 국내 게임업계 1위인 넷마블은 VR 서비스 개발 공급을 이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VR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는데요. 넷마블은 지난달 VR과 AR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낚시 게임 피싱 스트라이크를 선보였습니다. 피싱 스트라이크는 잡은 물고기를 VR 기기로 감상할 수 있고 또 게임을 하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제 공간을 비추면 화면에 잡은 물고기가 이미지에 덧씌워져 나타나는 AR 기능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VR 게임을 이용하려면 특정 기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VR 전용 기기는 개발 초기 사용자들로부터 여러 단점들을 지적받았는데요. 네. 이 VR 전용 기기들이 많은 부분 개선됐다고요? 네. VR 게임을 가능케 하는 주변 기기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는 유선으로 본체와 연결돼 있어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었고 또 화질도 좋지 않아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HTC가 지난해 무선 형태의 VR 헤드셋을 공개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영국 시장조사기관 디지캐피털은 이러한 발전으로 3년 후 VR과 AR 시장 규모가 1,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게임 업계들이 VR 게임 출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내년 5G 상용화와 함께 VR 게임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예상 때문인데요. PC용 게임처럼 집안에서도 VR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